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사실 비전 스트라이커즈가 뭐 노모슈도 어제 경기했었지만 진입하는 그러니까 빅사이트 입구에는 구수를 본인들이 독식하면서 만들어냈던 솔로. 오~, 오. 야 이거 안 보이는 상황에서야 아주 대단한 네. 점수 나왔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이게 엔트리로 진입하는 선수 레이즈를 잘라냈기 때문에 이거 완전 이득이고요. 할 만큼 한 거예요. 하지만 이거, 네. 여왕룡. 와 지금 백사이트에 있던 스택스를 바로 잘라낸 건 너무 크죠. 왜냐면 B를 진입할 때 백사이트가 가장 골치 아픈 거거든요.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엔트리를 뺏겼는데 이렇게 잘랐다. 이거 너무 희소식입니다. 피스톨 라운드부터. 야 근데 이거는 여왕룡이 다 했죠. 네. 왜냐면 글로우가 한 명을 잡아냈고 피해 망상 던지면서 백업 시간을 다 벌어줬는데도 네네. 에임으로 뚫어낸 거라. 맞아요. 아 그래도 킹 선수 너무 잘해요. 네. 아오! 백업이 진짜 빨리 나왔거든요. 네. 위에 들어가는데 그것도 뚫어낸 거라. 에이스 사이트 빠르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일단 메가드 제리가 킹을 제거하면서 들어가는 장면. 체력의 데미지는 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채우고 있습니다. 글로우. 아 이게 쇼트이기 때문에 어렵고. 네. 뭐 어차피 2코 라운드니까. 네. 괜찮습니다만 또 생각보다 변수가 또 많이 나와서 와우. 아 쫓아가면서. 네. 일단은 뭐 여유 있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팩. 일반적으로 또 이제 첫 번째 라운드 이기고 나면 바이를 했을 때 킬 세탁하기 좋은 라운드거든요. 네.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동적으로 바꿔주거든요. 어 지금 잘 나왔는데 이 장면 좋았어요. 네. 킹 글로우. 예, 저는 되게 영리하다 느낀 게 브림스톤의 그 연막 위치가 계속 반복되니까 네. 부스팅으로서 연막 바깥쪽으로 시에라 잡았고 킹도 바로 백업되는 위치를 아예 대놓고 있었거든요. 네. 그건 통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좀 전에 VS 글로우 선수가 있었던 탱크 위 거기가 이제 헤븐을 가릴 때 브림스톤의 연막이 때려지는 곳이잖아요. 네. 그 위치를 어둠의 발자국으로 일단 들어가서 때린 거예요. 글로우 선수가. 그러니까 연막으로 가려지더라도 난 여기서 때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어둠의 발자국을 써서 이동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센스 있는 글로우 선수의 판단이었고 되게 킹의 옆에서 도와주는 서포트도 너무 좋았습니다. 자, 2차, 3차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좋았었던 네. 영리한 장면들. 예, 스파이크 위치도 알고 있는 데다가 그러니까 노멀 입장에서는 들어가서 그냥 총기를 그냥 버리느니 좀 세이브하는 선택을 할 수밖에 네.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스파이크가 조금 이제 삼거리 쪽으로만 좀 숏 이끌어지만 떨어졌어도 시도를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는데 지금 포털 앞에 있어가지고 조금 이거는 위험하죠 사실. 스파이크를 다시 먹기에는. 목욕탕 안쪽으로 서서히 뭐 진입해보고 있는 맥도날드 알바생. 자 합니다만은 일단 상대편의 그 허술한 그 움직임을 낚아채기 위한 그렇죠. 장면일 뿐 안쪽으로 들어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딱 총기라도 하나 떨고 보고 그렇죠. 싶은 어떤 그런 욕구의 그런 움직임이고. 그리고 또 VS는 여기서 세이브 라운드 이후에 세 번째 진검 라운드라 한 명도 안 잡히고 이기는 게 또 중요하거든요. 여기서는 상대방의 우위를 뺏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팀 레이즈가 아직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함정에 반응하면 바로 피망성이 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코가 끊깁니다. 아, 근데 킹 선수가 너무 잘했죠. 네. 네. 목욕탕과 숏이 같이 들어올 거라는 걸 예측을 하자마자 글로우는 피해망상을 이미 뽑았고 그리고 목욕탕을 체크를 바로 해준 거예요, 킹 선수가. 글로우. 아~ 좋은 장면을 메가더 제리. 이어 들어왔었을 때 일단은 나눠가셨습니다만 스택스가 마지막 메가더 제리를 잘라줍니다. 아, 이건데 메가더 제리는 할 만큼 했거든요. 네. 너무 잘했죠. 뭐 램프에서 두 명 정도 잘라준 거는 이거는 사실 더 이상 바라려면 안 돼요 팀원들이. 와 이거를 끊었습니다. 야, 근데 헤이트 아주 들어오면 돼요. 어 1대1 만들었죠. 어떻습니까? 헤이트 팀원들이 너무 잘한 거다라는 말씀을 그래서 드린 건데 헤이트가 그걸 정말 보답을 한 거죠. 해준 거죠. 어 글로우가 꽤 깊이 바라봐줍니다. 야, 그렇죠? 이거는... 이거 몸만 틀면 다 나오는데 너무 예. 노골적인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이제 오맨이 어둠의 장막이 너무 안쪽으로 이제 그 공격적으로 쳐져 있다 보니까 네. 예측 가능한 범위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노모 씨도. 아 킹 되게 영리했어요. 야 이거 네. 영리했어요. 침착. 영리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양각이에요. 네. 아 신경절도까지 써주면 이런 빠른 백업 나오죠. 네. 동선이 완전 노출이 되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상대편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뒤 옆쪽으로 한번 돌려나가면서 B 사이트 쪽으로 뛰어가고 있는 노모 씨. 어 근데 이게 그런데 제스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제스 선수가 B롱 쪽을 포기한 거는 시간을 보고 아 이 정도 롱이 체크가 안 됐으면 안 오겠구나라고 판단한 것도 있거든요. 네. 어 근데 리치가 힘을 좀 써주나요? 남은 시간 4초. 어 3초.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가 안 됐어요. 설치. 어 됐대요. 됐어요. 자 그리고 이게 또 체력을 또 회복 구슬로 회복을 했기 때문에 아 킹이어도 이건 어렵죠. 사냥꾼의 분노가 지나가면서 맥도날드.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노봇이 더군다나 또 기억해보면 킹 선수가 와 빠져나가는 거 놓지 않습니다. 메가 와 자, 바로 빠르게 돌려받는 쉐리프. 야 근데 저라고는 또 다르다 느낌이. 다르죠. 노봇이가 분위기, 정말 예. 이렇게 잘하고 있다가 다르죠. 이게 세이브인데 이걸 만약 졌어. 그래서 분위기가 넘어가면 많이 다르죠. 진짜 근데 다르죠. 사실 VS도 조금 전 라운드에 좀 열받 좀 화가 날 만한 게 신경절도를 쓰고 공을 빼서 상대방의 위치를 확인을 하고 들어오는 거 알았는데 졌어요. 네. 그러니까 명백한 팀파이트에서 졌기 때문에 언짢거든요. 와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만 화력적인 측면에서 이번엔 뚫어내기 좀 어렵습니다. 자 결국 2대3까지 만들어내고 장벽을 치면서 커브볼. 대기인데요. 놓침이라만 아~, 아 선글라스 하나 줬는데 네, 두 명 준 것 같아요. 네. 원플러스 원으로 네, 좀 약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약간 어두울라지면 색깔 약간 들어가는 게 그 정도 예. 느낌인 거죠. 그냥 하나는 불량 네. 원하는 정도의 반성, 반성. 그게 안 나와가지고 네. 자 이러면 4대1 포인트가 확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뭐 세이브 라운드라고 하니까 라고 하지만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스코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네. 아이디에서 뭐 이미 5점 확정이라 네. 사실 나머지 라운드를 지키고 있어요. 다 이코가 이리저리 한번 움직여보고 있습니다. 브림스톤으로 초반에 출발 자체를 좀 다른 식으로 그려갔는데 와! 네! 근데 이게 야 눈이 멀어도 감을 간다. 아... 궤도일격까지 거기다가 지금 와 데미 장식까지 뽑아서 들었거든요. 네. 메가더들이 이거 포인트 하나 완전히 얻겠다는 거죠. 이쪽 네, 네. 데미 장식 시간 때문에 그냥 쓴 거고 네. 예상 위치에 쓴 거고 또 킹 선수가 이제 오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네. 근데 이거 약간 좀 운이 없었어요. 스택스가 와 제대로 던졌는데 근데 맥도날드 발생이 이렇게 이거 크게 도는데요? 크게 도는데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아 이거는 너무 미리 돈 거라 모르죠 이거? 이거 모르겠는데요? 예. 이렇게 또 알비가 삐롱 견제를 해주는 동안 알바생이 이렇게 돌면 알바생이 와~ 위치를 몰라요. 네. 도실 수가 없어요. 너무 빨리 돌아가지고 네. 나머지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샷 알바생이 후가에서 바로 데미지 쓰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와르르 무너진 거죠. 아니 근데 거기에 궤도일격까지. 야 근데 진짜 이거는 VS가 너무 잘한 라운드였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진입 좀 된다. 그러니까 노모식이 좀 노모식. 되는 진입합니다. 해요? 진입합니다. 일단 글로우가 들고 있었으면 리치에게 누웠고 나머지 인원도 이제 안쪽으로 몰려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네. 총기 화력이 좀 떨어져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이브라. 그래도 제가 이전 라운드가 되게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7대 7까지 가면 너무 멀어지거든요. 이렇게. 아 오늘 이코 선수는 뭐 원래도 잘했지만 오늘 뭐 여전히 잘하고요. 예. 아 이거는 VS가 아무리 강팀이라고 할지라도 흔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에 가까운 KDA와 2.3의 뭐 헤이트였는데 저는 그래도 아직은 VS를 만나기 포인트가 너무나도 부족한 수비 진영의 VS. 네. 제스트 대놓고 보기엔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요. 바로 트레이드 나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어딘가요? 이 맥도날드 알바생이 좀 슬쩍 봐주나요? 망토? 지금 되게 영리했죠? 네. 맥도날드 알바생 정말 영리했습니다. 와, 네. 길을 같이 들어올까봐 역습으로 하나 틀어맞고 여기 전진으로 시야 잡은 거였는데 트레드가 일단 됐고 역습에 네. 일단 재미를 못 보겠고 부활이! 아 그리고 부활도 부활인데 리치가 지금 포털 앞에서 스택스를 또 잡았어요. 네. 와 이거 스택스 약간 패닉 올 수도 있겠는데요. 아 그리고 이게 또 잘 돌려가지고 네. 근데 시간이 일단은 돼요 돼요 네. 돼요. 바로 붙으면 됩니다. 여기서 글로우가 만약에 시간을 끌어주면 얘기 다르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 끌리면 나머지 5초, 5초 4초 이제 붙었어요. 쫙 이렇게 되죠. 그래도 3명 생존한 상태에서 뭐 스파이크 해치면은 괜찮죠. 네. 지금 일단은 뭐 쇼핑 좀 하다가 네. 보는 겁니다. 뭐 좋은 총 없나 하고 뭐 쭉쭉 보긴 많이 봤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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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방 하겠죠. 나머지 궁극 게임이 맞아요. 차는 상황이라 제스트에게 일부러 양보가 좀 앵무지 구성이고요. 자금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이제 글로우 살려서 일단 뺄 수밖에 없죠. 깊숙이 목욕탕 보고 나왔습니다. 네. 자 리치가 스택스 봤는데요. 스택스. 오늘 스택스가 많이 잡히네요 리치에게. 잔동행동인가요? 왜 삐롱을 혼자 갔죠? 지금 경기가 좀 안 풀리니까 네. 흐름을 바꿔보려고 나가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호흡이 안 맞았는데요. 예. 지금 국가에 있는 선수도 제스트랑도 안 맞았고. 그러니까요.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VS가 좀 흔들립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실수가 나와요. 이런 메가더젤이. 속도. 예. 이게 그래서 제가 어제 경기 때도 바인드에서 이
레이지가 해야 되는 역할이다 이거는. 나는 말씀을 드렸던 게 램프를 이렇게 포털팩으로 쭉 파고 들어갔을 때 그러면 맵을 열어주니까 못 잡더라도 땡큐인데 잡으니까 더 땡큐인 거죠. 공간을 완전 열은 거예요. 이야, 근데 이거를 살려야죠. 이거는. 예, 살리는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2대 8. 이거 제 아무리 브이스여도 네. 1세트는 진짜 이거 어렵겠는데요. 어려운 강을 약간 건너고 예, 있어요. 예, 약간 지금 네. 건넌 느낌이에요. 아까까지만 하더라도 한번 흐름을 끊었을 때 그래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조금은 했었는데 이거는 좀 선을 넘지 않았나. 네. 네, 아마 네, VS가 또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지금 어쨌든 온라인에서 펼쳐졌던 뭐 그동안의 대회들에서는 워낙 이제 왕좌의 자리를 쭉 유지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자만심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오늘 경기도 본인들도 3대0 생각하고 왔다가 지금 이제 느슨한 생각에 지금 본인들도 지금 약간 혼미한 상태일 맞아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선수들의 전립선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요. 슬로건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거기까지 갔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 일단 이렇게 되면서 시작을 했는데 비우고 와서 너무 비웠나요? 네, 많이 비웠죠. 비워지는데요. 알비도. 근데 이게 사실 이제 또 맵 얘기를 하자면 희창 쪽에서 와우 잘 때렸죠. 이게 말한 너무 많이 보여줬는데 네. 나오는 예. 단점. 아 이거는 알비. 아 이게. 라이프리어스가 저렇게 장벽 구슬을 타고 올라가도 되긴 한데 지금 오퍼 들고 가기 조금 너무 읽히는데요. 왜냐면 세이지가 장벽 치고 연타로 때리는 패턴이 이제 너무 많이 읽혔어요 선수들한테. 아 이거 토일릿 이슈로 본인을 희롱했다고 느꼈나요? 그래서 알비가 네. 좀 화가 많이 난 것 같은데요. 아니 또 본인이 또 경기가 안 풀리다 보면은 약간 예. 좀 과감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선수들도 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잔실수가 좀 있을 경우도 있죠. 그래도 나름 이제 제스가 시야를 많이 잡아줘가지고 네. 뭐 있을만한 위치는 대략적으로 아 오겠구나 쇼 쪽으로 생각은 좀 들만한 그런 피해망상이 또 아직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글로가 아직 위치도 노출이 안 됐고 네. 글로 위치가 노출이 안 됐어요. 정찰화사를 일단 잘랐거든요. 그래서 막 긁어주고는 있는데 네, 스모그샷을 좀 해줄 필요가 있는 게 이미 예측 가능한 범위니까 들어왔어요. 네. 와우! 올릴 것까지 미리 계산해가지고 가다가 바로 반절쯤 네네. 돌았을 때 다시 돌아왔거든요 미리. 스택스가 안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스택스 그런데 끊겼어요. 아 이러면 또 이거 지면 이거 포인트 진짜... 난리인데요. 네. 지금 2대 2 상황이긴 합니다만 글로벌 때 잡았고 피해망상을 먹혔거든요. 이렇게 위험했네요. 이거는 맥도날드 알바생 오늘 너무 잘하는데요. 네. 와. 이제 뭐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 마지막 날에 누릴 수 있는 그. 그렇죠. 아, 네. 저희는 근데... 뭐 없잖아요 법인 카드 우리. 네. 우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아주 용돈. 예예. 예. 네. 반달도 들어오는 거. 네. 킹 대기. 이거는 약간 애매한데. 이거 좀 아쉬운데요? 아니. 근데 이것도 이렇게 된다고요? 양각이었는데. 양각이었고 함정의 상대가. 바로 반응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백세. 근데 반이 바로 있었어요. 두나 구슬만 아니었으면 추가킬 나올 뻔도 했는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상황이 별. 좋아요. 아직 설치 안 됐고 반응 있어요. 네, 어두워요. 제스티가 제가더제리의 위치를 예측 가능하거든요. 페인탄. 네. 근데 이거 뿌리는데요? 와. 소이탄에 페인탄에 머리. 야 메가더제리. 야 메가더제리가. 아 오늘 정말 그 맥감은 둘이서 네, 너무 잘했어요. 리치까지. 와 이거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노버 씨에게는 최고의 시나리오. 최고의 시나리오가 지금 나올 수 있습니다. VS 입장에서 오늘이 시작 안 됐으면 하는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그렇죠. 1세트 만에 두 번째 세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제 아무리 VS라고 할지라도요 안쪽 혼자 들어갑니다. 혼자 아 이거 총 하나를 봤는데 네 그리고 이게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프렌즈는 정말 유리하거든요. 네 4까지 만들고 그 다음 진검 쏘고 이게 뭐 당연히 끝나는 거지만 메가더제리가 쑥 들어갑니다. 메가더제리 들고 있었는데 컴보를 이게 전반전에 오맨이 어둠의 장막 쓰고 오맨의 글로우가 하려고 했던 플레이가 이거예요. 이건데 이걸 지금 메가더제리가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오맨의 글로우는 실패했고 메가더제리는 성공한 거예요. 같은 팀의 브림스톤 이코의 브림스톤의 공중력막을 가지고 이용해서 이거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열받죠 BS는. 짜증나죠. 진짜 에임도 에임이지만 상대 피스톨을 만났을 때 무빙까지 알비 입장에서 계속 기분 나쁠 만한 장면들이 그렇게 하죠. 정말 연속적으로 네. 나오고 있어요.
미치 맞습니다. 킹이 끊었습니다만 이코가 계속해서 백업 굉장히 좋은 장면들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 혼자 남았습니다. 10번째 포인트 아주 굉장히 편해갑니다. 네. 아 이거 뭐 물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돈을 쓴 라운드는 아닙니다만 아 현재 상황에서의 좀 압박감을 더 느낄 수 있을 만한 VS가 됐습니다. 글로우가 혼자 남아있는데요. 할 수 있는 게 뭐 사실 딱히 없죠. 외로운 30대. 네. 글로우. 그 외롭죠. 네. 상대 무게가 느껴진다. 와우. 혼자가 나누니까 외롭지만은 않겠는데요. 오, 지금, 네. 지금 우클릭. 헤드 빵 클래식으로. 어 근데 이건 그 장면만으로도 그만 보고 나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거 그 이어서 페인트탄 연계되고 이러면 설치 계속 지연되고 갈가먹을 수 있어요? 설치 소리 들으면서 지금 던지는 거거든요. 이게 강설을 할 때 설치 소리 들을 때 이렇게 페인트탄을 원바운드로 던지면 데미지가 스플래시로 들어가니까 이거를 노리고 이제 기다렸던 거고. 어 근데 글로우도 메가 더젤이면 잡아야 돼요. 메가 더젤이 메가 더젤 한 역적으로 쳤습니다만 페인트 이어서 백업. 섹스? 아, 진짜 헤이트! 와. 오늘 헤이트가 먼저 다 때립니다! 이거 11대 4인데 11대 4인데 아 이거 VS답지 않았어요. 아낀 거예요. 네. 노모시도. 그러니까 이게 이번 라운드뿐만 아니라 매 라운드가 대위기입니다. VS는 대위기. 그냥 위기가 아니에요. 대위기예요. 게다가 아까 언급드렸던 그 후반전 3개 라운드를 내주면서 궁극기 차이가 많이 나가지고 6개짜리 뭐 역습이 켜졌습니다만 오히려 수성하게 되게 공이 다 켜졌잖아요 지금. 야 그리고 그까지 기다리다 스택스 이동까지 끊어졌습니다. 이건 뭐 분위기 뭔가 만들래야 네. 만들 수가 없습니다 VS.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이브 라운드예요. 돈을 모으는 라운드긴 한데 문제는 기세 스코어 차이 지금 더블 스코어 이상 나는데다가 이번 라운드 지금 매치 세트 포인트예요. 12점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엔트리를 계속 연속해서 끊긴다? 이거 아 그리고 무게점 준다. 선딜 때문에. 네. 그런데 이미 수비팀이 이미 뭐, 예. 여유가 있었어요. 이거 나와야 된다. 나와야죠. 일단 한쪽 들어갑니다. 일단은 보고 짚고 나가는데 위치 커브를 하나 더. 커브를 하나 더인데 아~ 위치를 보고서 올빼미드로 본 위치로 나간 건데 위치를 바꾸는 바람에. 네. 그리고 트리플 박스 쪽에서 일부러 안 싸워준 것도 있거든요. 아 잘 들었습니다. 일단 잘 들었어요. 두 명. 네, 충분하진 않습니다. 한 명 더 필요한데요. 와~ 맥도날드 알베스 오늘 진짜 너무 잘해요. 어제랑 너무 달라요. 아 지금 램프 쪽에서 이렇게까지 해주게 되면 사실 아직 램프를 먹지 못했기 때문에 스택스가 일단 잡았죠. 자 인원 어떻습니까? 하지만 2대 3, 3호에서 BS에게 5맨의 체력이 좀 줄어있는 상황이라 자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림입니다. 제스트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바로 이 지역 A사이트. 세이브를 해도 되긴 하는데 자금적 여유가 있으니까 트라이를 해보는 게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 지역 확보 중. 해보는 게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자금적 여유가 있으니까. 아 근데 리치가 각을 잡기가 5% 너무 어렵네요. 오 이거 타이밍 진짜 기가 막혔네요. 네. 자 라운드를 묶었어요? 이긴다기보다는 이렇게 한 명씩 잡는다 생각하고 지금 왜냐면 자금난이 어쨌든 여유롭지 않으니까 BS가 말리는 거죠 상대방을 이렇게 말리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안 되지. 시간이 안 돼, 시간이 안 돼. 네, 시간이 안 돼요. 네, 포털 타야죠. 와, 오히려 한 게 중간에 난전일 때 궤돌격도 되게 날카롭게 들어갔는데 그거를 다 피해가면서 도전을 만들어서 라운드를 이긴 거라 상대 중요 공격기를 꽤나 많이 뺐어요. 그래서 저는 VS가 진짜 뭐 너무 변한 끝인 건 맞습니다만 진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도 않을까 그래서 들긴 합니다. B사이트, 네. B사이트.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쪽 진입이 성공했습니다, VS. 하지만 일단은 헤이트가 놓았고요. 아, 하나 둘씩 끊겨나가는데요. 옆쪽 하지만 헤이트가 지금 진짜 너무 잘 막는데요. 할 만큼 했어요, 사실. 할 만큼 했습니다. B를 진입을 했는데 B에 남아있던 사이퍼가 이 정도 해줬으면 사실 할 만큼 한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선수들의 몫이거든요. 그리고 설치가 안 됐고 스파이크가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드랍돼 있잖아요. 지금 컨테이너 박스 위쪽에. 게다가 양각이라. 네. 오!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잘하다가. 여기다. 좁은 지역. 어두운 지역. 궁 쓰나요? 글로우 궁 쓰나요? 위치. 아 잡았네. 네. 그래서 소바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조합입니다. 사실 이 VS의 조합은. 야. 근데 지금 약간 노모시의 조합은 좀 더 분할하고 있는 역할 분담을 하고 있는 조합이고요. 네, 이 맵에서 다 설대 쪽에 있어가지고 좀 보긴 봐야겠는데 이게 오퍼가 지금 B에 있다는 정보만 딱 유추하고 눈으로 보자마자 VS가 돌렸거든요 A로. 근데 함정 위치와 본인들도 알아요. 노멀치도 돌렸을 거라는 어떤 심정이 있다 보니까 미리 백업이 지금 이미 와 있습니다. 네. 아~ 이미 와 있어요. 이런 거죠. 들어오다가 문제가 좀 네. 생겼습니다. 글로우와 킹이. 이게 연막이 브림스톤 연막이었으면 이게 안 맞거든요. 안 걸리거든요. 설치하기 너무 힘들어요.
제스가 있는데 리치를 한번 잡아줬는데 머리 밑에 제스가 하나 더. 제스! 이거 너무 중요한 킬이죠. 너무 중요한 킬이죠. 눈은 멀었는데 일단 뒤쪽 헤이트가 들어왔습니다. 아디아 제스가 제거 결국 헤이트! 헤이트 잡아내면서 13대 6으로.